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를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KBS 직원이 흉기를 길에서 주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노조에 속해 있었는데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밤 10시 30분쯤 포항 KBS 직원 45살 A씨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상사 55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며 다툼을 벌이다 A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에 대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B씨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노래방을 빠져나온 B씨는 100m 거리에 있는 KBS로 가서 직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집인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 지난 18일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시장을 지나다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는 KBS 내 서로 다른 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노조 문제를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노 갈등과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폭력과 자살이라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